풍선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사랑하는 사람 할 때 이게 뭐죠? 이게 호리병. 호리병. 풍선하고 표주박. 조롱박으로 그려놓는다는데 이게 아 조롱박. 아.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 부분을 맞춰보면 어때요? 왜? 이게 뭘까? 어, 어떻게? 이게 제가 객관식으로 네 1번 볼륨감 있게 불러라. 조롱박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요? 볼륨감 있게. 2번 배를 홀쭉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 뜨거 들어 아 이렇게 힘을 다 빼고 이렇게 그렇게 아니면 3번 속이 빈 조롱박처럼 그렇게 불러라. 어 뭘까요? 3번 그죠? 3번 저는 배를 홀쭉하게 1번 저도 볼륨감 있게 1번 은하랑 저는 3번 맞아요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이건 물어오는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품고 있는 말이잖아요. 네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죠. 나 혼잣말이야. 아, 예, 예. 나만 아는. 아. 사랑하고 있는데 말을 할 수는 없어요. 아.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살짝 섞여 있는 아. 네, 그런 감정이죠. 아.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. 아.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. 아. 그래서 애써 참는 거지. 그래서 참고 다시 하는 거지. 와. 아, 그러니까 모든 눈에 어떤 강약을 그러니까요.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게 간절함이 느껴진다 여기서. 예. 그런 느낌으로 한번 네. 사랑하고 있죠.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. 감정으로는 뭐 충분해요. 근데 감정 과잉 아닌가요, 이 정도는? 맞아, 맞아. 약간 아쉬운 거는 사람 있어요. 진짜 터질 듯 말 듯 그 감정이 아, 예. 차올랐으면. 아, 좀 더 가도 됩니까? 네, 아. 사람이 있어요. 어, 그 볼륨 확실하네요, 선생님 이렇게. 네.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이제 진성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, 이거는? 아니요, 상관없죠. 아, 음이 약간 해서 사랑하고 있죠.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. 아까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, 예. 왜 마지막 이세호 뭐야? 이세호. 가만 있어, 사과하잖아. 사과하잖아. 미안합니다. 이세호. 사과하잖아. 알겠습니다. 예. 아, 미안합니다. 이세호. 예. 저를 좀 기억해 주십사 해서. 아, 그 느낌대로 가보겠습니다.